지금 숨이 좀 고른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안무가 정말 격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어땠어요? 네 무대하면서.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한번 하고 끝났는데 에너지 씨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정말 좀 힘든 안무구나, 쉽지 않은 안무구나 느꼈어요. 네.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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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이스미의 포인트 안무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유연이의 손길로 의해서 저희가 원을 그려 있는데요. 그때 파도타기로 쓰러지는 그 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이스미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머리채를 잡는 머리채 춤이라고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그 두 번째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인형이 되어서 아이들이 저를 조종하는 듯한 그런 세 가지의 안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첫 번째 안무 이름이 네. 파도타기 춤. 네, 자. 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자. 자, 뒤에 마이크 조심하시고요. 네, 자. 파도춤 두 번째 안무 이름은 머리 네 머리 당기는 춤 네 네 네. 전 안무부터 네 네 아 네 그래요 이거를 본인이 당기지 말고 서로 당겨주는 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춤 이름은 춤은 인형놀이 네. 누군가 조종하는 네. 조종하는 거면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네 편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누워 있길래 많이 힘들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무가 정말 격하면서도 동작이 크네요. 걸그룹 네. 안무 중에서 이렇게 반박차 빠른 안무는 거의 없는데 네. 동작도 크고 나중에 뭐 4배속 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시려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네. 수아입니다. 연습실에서 2배속으로 춤을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네, 2배속으로, 네. 네, 2배속으로 했는데도 안무가 끝까지 다 손이 뻗지 않고 다 숨이 차서 한 일주일도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 안무는 스위치 분들이 네, 함께 네, 했죠. 네. 김건모 씨와 POF, 그 다음에 AOA 짧은 치마를 만드신 네, 스위치 분들과 함께 네, 만든 안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드림캐쳐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드림캐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주술품이에요. 그래서 잠자리나 창문 등에 걸어놓으면 악몽을 잡아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팀도 저희 노래를 들으실 때 좋은 꿈,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드림캐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악몽을 꾸는 사람에게 주는 부적, 좋은 꿈꾸라는 네. 그 부적의 이름이 드림캐쳐. 네. 네. 제가 오늘 딩동 삼촌한테 선물을 들고 왔는데 어떤 선물이요? 저희 앨범입니다. 예, 네, 앨범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악몽을 자주 꾸신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저희가 지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 요즘 가위 많이 들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인 CD를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네, 악몽을 자주 꾸는 저에게 주셨군요. 네, 오늘부터 숙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꿈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꿈이 악몽인데 어떡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인터넷 안 들어오고 네. 제 아내에게 허락받고 네. 오늘 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드림캐쳐가 저한테 소중한 선물을 주셨네요. 네. 근데 오늘 의상 그 보니까 이 의상이 그 뮤직비디오 봤던 그 의상과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컨셉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컨셉은요. 네. 그 악몽 컨셉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다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상도 직접 제작했고요. 네. 네. 저희가 이 옷을 저희
한국끼리 사신복이라고 불러요. 아, 사신복? 네, 사신. 네. 사신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악몽 그런 컨셉에 제일 잘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가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전 뮤직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저희 그 군무신에서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이걸 한복에서 모티브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했어요. 네, 아 사신복. 네, 제가 이제 입으니까 또 이거 설명드리는 게 사신복 같은데 저는 오자마자 이 걸리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일식집에서 빌려온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 확실히 드린 게 제가 입으니까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거 보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실망입니다. 네, 자, 이제 또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라 네,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걸그룹 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월요일 날에 뭐 소나무도 나왔고 뭐 헬로 비너스 또 많은 에이웨이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어때요? 네, 출사표가 이제 우리 드림캐쳐 네, 각오한 말씀 또는 그들과 차별된 전략 있나요? 네, 수아입니다. 저희 그럼 드림캐쳐만의 저희 강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드림캐쳐의 세 가지 강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첫 번째 강점은 저희 일단 새로운 장르, 그리고 두 번째는 퍼포먼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인데요. 네, 첫 번째 강점인 저희의 새로운 장르는 일단 걸그룹 생각하면 되게 소녀소녀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스피드 메탈과 락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곡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좀 남성적인 그런 강한 퍼포먼스가 좀 더 저희의 강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스토리텔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데뷔 앨범인데 저희가 악몽을 주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다음 앨범에도 스토리가 이어져서 조금 더 동화를 보는 듯한 앨범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좀 재밌는 저희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네. 네, 다음 앨범 혹시 미리 좀 알려줄 수는 없나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구나. 네, 비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찾아보실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네, 꼭 네, 저희가 궁금해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뒤에 네, 손을 드렸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포티비의 심재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여기도 축하한다 얘기해주세요. 이적하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까먹어버리죠. 아, 이게 다른 걸그룹보다 이제 데뷔하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아까 짧게 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소속사 대표는 또 이번에 실패하면 귀농을 예고하셨다는 일이 있어서, 본인들은 좀 어떤 마음인지 아까보다는 좀 다르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발매일이 13일에 금요일인데 굳이 왜 그날 하려고 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시연입니다. 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반전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무대 위에서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셨다시피. 근데 무대 밖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희 이렇게 실제 성격이 약간 쾌활하고 장난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 저희의 반전 매력을 대중분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또. 네, 저 지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시 데뷔하는 소감이 정말 남다른데요. 아무래도 밍스 때 시절에 너무 잘 되고 싶었지만 그게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현실은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아져서 좀 이번에는 좀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13일에 금요일에 앨범을 내는 이유는
저희가 악몽 컨셉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풀어가다가 이렇게 앨범 발매일을 13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13일 금요일 정오에 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컨셉과 잘 맞는 네. 네, 발매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질문에도 대답했지만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네, 소원. 네, 꼭 바라고 싶은 점.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네, 저는 지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음원 차트 100위권 안에 꼭 들고 싶은데요. 네, 제이스미가. 네, 네, 좀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솔직히 있어야지 사람이 더 힘이 나고 더 으쌰으쌰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데뷔 앨범이 나오면 저희 노래가 좋은 걸 좀 알아주셔서 100위권 안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위권 안에 99위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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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위. 네,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1년을. 아, 100이라도 1년을? 네. 네. 아, 정말 요즘도 그만큼 가요계가 네, 힘들다는 얘기죠. 네. 꼭 네,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음원 차트 100위 안에 든다. 혹시 공약이 있어요? 네. 뭐 1위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실질 공약 한번 해봅시다. 네. 버스킹 어때요? 버스킹? 버스킹? 그러면 약간 저희가 다크한 컨셉이니까 밤늦게 저희 체이스미를 게릴라 콘서트 하는 걸로 공약을 네. 걸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밤늦게. 네. 밤늦게. 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체이스미를 게릴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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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훌륭한데요. 네. 훌륭합니다. 밤늦게. 네. 이 엄동선언 안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네. 그녀들이 네, 꼭 그 소원을 이루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 자, 질문. 네.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엔터원 뉴스 유지훈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악몽이라는 콘셉트가 좀 걸그룹이 하기엔 무섭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되게 소녀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나 새로 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왔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롤모델을 꼽자면 어떤 분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 먼저 거부감, 네, 악몽, 그렇죠. 네, 샤방샤방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부감보다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조금 놀란 게 되게 신선하잖아요. 걸그룹이 이런 장르를 도전을 과연 했었나? 그리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랬었는데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중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수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컨셉 포토 사진이 데이 버전하고 나이트 버전으로 두 가지 컨셉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저희는 마냥 다크하고 마냥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라 수아야. 네. 좀 미안한데 좀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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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성격이 급한 네. 건가요? 네. 네, 마냥 나쁘고 그런 다크한 소녀들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천진난만하고 개교장이 같이 내가 이걸 되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공포영화 같은 그런 컨셉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급하죠. 네, 급하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얘기를 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달을 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또. 네. 네, 그리고 롤모델 아까 말씀하셔서 네. 저희 팀 롤모델은 SAS 선배님과 신화 선배님인데요. 네. 최근에 SAS 선배님이 20주년을 맞아서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요정돌이라는 컨셉으로 최초로 컨셉이 있는 그런 네,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큰 꿈이 컨셉인 만큼 선배님들의 뒤를 잇는 자랑스러운 그룹이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데뷔 준비하느라 이번에 콘서트를 못 갔는데 꼭 네, 주변에서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되게 재밌었다고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 20년, 30년이 흘러도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연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화 선배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량을 다 펼치면서 잘 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도 개개인적으로 역량을 펼치면서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신하 선배님과 SES 선배님이 저희 팀 롤모델입니다. 네, 신하 선배를 얘기 안 했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SES길래 다 결혼하고 싶은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씨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는데 자, 또 질문을 또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네 얘기할 때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이게 또 정말 수다스러운 소녀들인데 무대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게 눈빛이 다른지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반전의 매력이 반전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또 질문 네 자 그분이시래요. 오늘 M카에 가려다가 여기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동아대 최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 엠카는 못 갔지만 이렇게 와서 참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피드 메탈과 이제 걸그룹 조합하면은 그 일본의 이제 베이비 메탈이라고 그 우리나라 팬이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룹을 많이 이제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이제 드림캐쳐와 그 차이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장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 드림캐쳐 같은 아니 드림캐쳐가 그 베이비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 희한하게 이제 걸그룹 팬들보다는 이제 뭐 헤비메탈 팬들에게 굉장히 큰 어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최고 인기 그룹이 되어버렸거든요. 뭐 드림캐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좀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혹시 국내에서 뭐 주력으로 좀 공략하고 싶은 팬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다운 이야기 하셨나요? 네, 저분이 걸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많이 네, 다니시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네. 자, 대답하시죠. 네, 베이비 메탈 분들과 저희 드림캐쳐만의 장르 차이가 있다면 메탈은 공통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 한국 분들에게 맞게 K-POP 요소를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저 단체 근무라든지 네. 그런 K-POP적인 요소를 더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리는 팬층이 있다면 저희는 솔직히 모든 팬분들을 다 흡수하고 싶습니다. 아, 흡수하고 싶다. 네. 네. 함께하고 싶다. 네. 네. 모든 팬들을. 네. 네. 이왕이면 저는 그 모든 팬들도 좋아하지만, 네. 그 드림캐쳐의 그 타이틀곡이죠. 칠스미 노래 들어보니까 약간 게임 음악 같다. 약간 판타지 롤 같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게임 매니아들한테 우선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들이 코스프레 할 때, 네. 네. 드림캐쳐 옷을 입고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내년 할로윈 파티 때는 이 옷이 막 돌아다니고.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다들 게임 좋아하죠? 네, 게임 좋아합니다. 네. 네, 누가 제일 게임 좋아해요? 시연 언니랑 유현 언니가 가장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임 제일 좋아해요? 온라인 게임 중에 그 전설의 리그. 네, 그 게임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유현이는 고급시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게임에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게 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당연히 저희 유현이 잘하죠. 그래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오! 우와, 좋아한다. 좋다. 누가 공감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막 웃음 웃으면서 네, 살짝 웃으면서 우리 MBN의 김승 기자가 수가 딱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네. 자, 또 있어요. 또. 아, 네.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챔피언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총을 탕 쏘면 아 라고들 하지. 와. 야. 감사합니다. 게임식 찍어야겠네요. 찍고 싶습니다. 오늘. 네. 네. 그래요. 혹시 시현 양은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창 가능하신 분 있나요? 모창이요? 네. 제가 모창을 뭐 즐겨 하진 않지만 예전에 한번 하던 게 있거든요. 네. 정인 선배님 모창. 정인 씨.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미워요라는 노래예요. 네.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야. 아, 정말 준비되어 있는 드림캐쳐.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잠시 또 네, 쉬어가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고요. 네, 자, 네, 손을 드시고요. 네, 자, 이쪽에 우리. 네. 자, 우리 외국 기자님이 손을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디비 캐시안이라고 합니다. 아, 프랑스. 안녕하세요. 네, 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걱정 많이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드려줘. 드림캐쳐는 이미 항문 콘셉트로 유럽과 아메리카 팬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희의 최종 목표인 꿈이 사실 월드 투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월드에 쭉쭉 뻗어 나가서 월드에 쭉쭉 뻗어 나가서 맞죠?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쭉쭉 뻗어 나가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저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대답됐나요? 됐습니까? 네. 자, 아, 저분께 네, 뭐, 물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물 드시나요? 혹시 물? 물? 뭐 드세요 지금? 물 없어요? 가서 에비앙 좀 사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아 그래요. 좋은 질문. 네, 감사드리고 물 좀 좀 주세요. 네, 자 우리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 좀 챙겨주시고. 네, 자, 아,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 기자님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저 뒤에도 네 외국 기자님들이 보이시고, 네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드림캐쳐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지금 여기 멤버 중에서는 한동양이 또 네. 네, 중국 멤버잖아요. 네, 한동양 어때요? 중국 멤버로서 어떻게 우리 드림캐쳐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K-POP 관심 많아서 그래서 한국에 유학으로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실어 엄마가 들어가서 진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교수님 소개로 그 오디션 보고 왔어요. 아, 근데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너무 잘하세요.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1년 반 됐는데 어때요? 다른 멤버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나요? 네, 처음에는 진짜 한국말 소통 잘 안 돼서 말도 많이 없고 근데 멤버들 다 진짜 성심성의껏 진짜 많이 알려주고 네 그 잘 챙겨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와. 네, 그래요. 잘 챙겨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중국 멤버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너무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너무 잘하죠. 네, 우주소녀의 성소라는 친구 알아요? 네, 아시죠. 알아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나고 싶어요. 네, 둘이 만나면 송소영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날 거예요. 이제 활동하면 만날 건데 둘이 만나면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언어로 얘기할 거예요? 송소영이 만나면. 내 생각에는 인사할 때 아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했죠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기라고요. 없으면은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안 계시면은 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뒤에 손 드신 네 분에게 마이크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드림캐쳐 세상 나왔는데 락 음악, 네, 락을 했어요. 네, 걸그룹으로서는 정말 새로운 시도고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데뷔가 특별하다고 했는데요. 드림캐쳐가 다섯 명으로 민스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서 완전체인 드림캐쳐가 됐는데 새로운 멤버랑 활동하게 되면서 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타미양이 좀 얘기해볼까요? 오늘 얘기 별로 안 했으니까. 네, 아, 네. 맨 처음에 언니들 연습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이쁘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에 합류될 거라는 얘기를 못 듣고는 네. 와 진짜 예쁘다 누구지? 진짜 그 생각이 언제 들었는데 네, 저희랑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와 저희 팀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정말 노래도 다 잘하고요 네.
정말 있어서 다행이다. 네,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된다. 네, 더 시너지를 높이는 멤버들이 네, 들어와서 정말 좋습니다. 네, 터보 엔진을 달았다. 네, 네, 자 또. 네, 저는 지유입니다. 저는 리더로서 솔직히 다섯 명이 있을 때 이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두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 과연 내가 이렇게 일곱 명인데 이 여섯 명의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근데 들어오니까 애들도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선 춤출 때 동선도 되게 화려해져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좀 시끄러운 편인데 애들이 있으니까 막 게임도 더 시끄럽게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 애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애들은 커서 왔어요. 네, 커서 왔고 네, 키우지 않아도 잘 큽니다. 근데 그만큼 리더로서 부담감 느꼈지만 네, 지유 양이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해주신 우리 기자님 네, 어디 소속이 어디시죠? MC도 매니저입니다. 아, 제 매니저인데 고마워. 됐어. 들어갔어. 네. 제 매니저예요. 네. 지금 아무도 안 해서 네, 제 질문 하나 심어놨는데 네, 마지막에 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인사를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궁금했던 점을 제 매니저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들은 아마 다들 궁금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아, 이제 쇼케이스 데뷔 첫 쇼케이스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 마칠 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 실수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서 네, 뿌듯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얘들아. 네. 네, 그리고 수아입니다. 네, 수아. 저는 하기 전에 되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무대 딱 서기 전까지 엄청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 할수록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이 데뷔 무대인데 그 데뷔 무대를 위해서라도 오늘 또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그 생각에 또 오늘도 되게 활기찹니다. 네. 자, 네. 네, 전 시연입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 보신 그런 저희의 모습 말고도 많은 모습이 많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가연이 형, 네, 이제 언니들과 함께 내일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첫 무대가 내일인데 떨리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진짜 너무 떨려서 언니들한테 맨날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랬는데 언니들이 맨날 잘 다독여주셔서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끝나고 울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때 차에 타서 언니들이 다 그럴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 직원 뭐지 본부장님이랑 다른 팀장님들도 네 잘하고 있다고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항상 더 계속 힘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아직 뭐 19살이면은 뭐 정말 어린 나이죠. 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꿈을 찾으러 왔으니까 네, 더 빨리 그 꿈을 찾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네, 드디어 이제 쇼케이스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공식적으로 드림캐쳐가 나왔다는 걸 알리는 순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끝인사 또는 각오 앞으로 계획 좀 이야기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유입니다. 이 앨범을 기다려주신 많은 팬들과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일해주시는 저희 해피페이스 식구분들과 그리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악몽이란 컨셉으로 계속 스토리텔링을 상하 아니면 뭐 3부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드림캐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처음에 좋은 꿈을 시작했으면은 네, 나중에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악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정말 대박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몽이라고 맨 마지막 앨범은 길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악몽 네, 컨셉과 정말 다른 반전의 매력을 잘 봤고요. 네. 대표님이 이제 귀농을 앞두고 있지만 귀농 안 하게끔 그녀들 도와줄 거라 믿고요. 네, 저도 이번 연도 안에 네 소원이 있다면 드림캐쳐의 팬미팅 MC를 한번 해보는 게 제 네, 소원인데 네, 그 소원 꼭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인사하고 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여서 인사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잘 봤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